진짜 탁트였다. 진짜 히히. 와 진짜 이뻐요. 제가 근데 그때 그거 찍으려고 하다가 다른 개미들이 다리에 타고 오려고 있는 걸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겠다. 와 다리에 이빨 이렇게 물렸는데 그거 안 놓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결국에는 털고 나니까 몸통은 다 떨어지고 이빨이랑 머리만. 아 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 와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개미를 지금 찾으러 여기 왔습니다. 나무종도 굉장히 특이하고 굉장히 좀 신비로워요. 이 차 자체가 그거죠. 산을 좀 탈 수 있는 그런 차죠. 네 맞아요. 오퍼로드. 오퍼로드. 4x4라고 있어요. 오. 와 진짜 여러분들 그 제가 키우는 집에 엡시솔로스라는 그런 호주 도마뱀이 있는데 약간 그런 도마뱀도 실제로 살 법한 그런 비주얼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인터넷 구글링 하면서 보던 그런 자연 생태를 가진 곳입니다. 물론 지금 다양한 뭐 곤충이라든지 생물을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지금 불독개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비주얼에 생긴 그런 우와 그런 친구를 볼 겁니다.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여기가 그 댐이죠. 그 댐 뒤편으로 연결돼. 와. 자 이제 주차를 하고 와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 개미를 찾아서 편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엄청나네요. 여름입니다. 딱 우리나라 여름. 개미 종류는 몇 종류 정도 보셨어요? 저는 근데 개미를 크게 눈여겨보지 않아가지고 큰 개미는 이제 좀 확실히 다르니까 눈에 보인 거고. 와 경사 이거 이거는 이 호주 애들 하는 거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호주 애들은 급이 달라요. 오 캥거루. 오 캥거루. 오 캥거루가 지금 뛰어갔는데 안 보이네. 야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개미가 보통 불개미로 알려져 있지만 불개미보다 더 위험한 친개미 종류가 몇 종류가 있는데 여기 사진 띄워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친구들은 실제로 이름에 걸맞게 엉덩이에서 침을 쏩니다. 근데 지금 보러 가는 불독개미 같은 경우에도 어? 저거 앵무새였네? 뭐야 앵무새가 있네? 실제로 지금 보러 가는 불독개미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서식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집이라든지 굴을 직접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침을 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올렸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러고 가니까 진짜 탐험하는 느낌이 나네요. 이 개미 같은 경우에 탐험은 잘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불개미를 한국에서 몇 번 잡아봤는데 불개미의 수십 배의 위력을 가진 이 개미를 보려고 하니까 두근두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곳은 우리 해남님이 좀 이렇게 자주 오셨던 집 근처라고 하십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그 퍼스에서 2시간 정도 네. 아래쪽으로 그 운전해서 가면 있는 하비라는 도시에 있는 하비 댐입니다. 하비 댐. 네. 댐 말하는 거죠? 네 댐이요. 경치가 쫙 펼쳐져 있어요. 자, 호주는 개인적으로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그런 나라이지 않을까 싶어라. 와, 와 이게 뭐지? 열매예요? 아 무슨 열매가 막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가 실제로 무지개송어가 방류가 많이 돼서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 오 뭐야 개미가 있다. 어 무슨 개미지? 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약간 불개미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대신에 머리는 좀 더 크고 크기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물렸다가 얼마나 큰 고통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현재 호주 개미 중에서 불개미에 속하는 친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 근방에 아마 물이 있을 것 같고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물가에서 불개미로 투영이 된 친구 만났고 이게 지금 이게 있는데 이거 캥거루. 오이씨 싸놨네. 캥거루 발자국까지 있네. 와우 이 근방이 그 개미가 서식하는 그런 곳인가요? 네, 맞아요. 와. 개미가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아. 와, 근데 얘네 진짜
개미도 진짜 많다. 와, 이게 진짜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 뒤집고 싶거든요. 아, 근데 이게 땅에 묻혀 있네. 오, 도마뱀, 도마뱀. 오, 야, 오, 왜 이렇게 빨라? 오, 야, 너무 빨라. 야, 개미 있는 데서 살려니까 빠르긴 하겠구나. 그 블루테일 스킹크, 아, 인도네시아 사는 그런 친구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거든요. 아마 개미를 먹으려고 나왔던 것 싶습니다. 개미들이 점점 늘어나잖아. 오, 여기 개미굴이 있어요. 예. 오,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커? 아, 아니구나, 뭐 하나 물고 가는구나. 와, 여기다, 여기다, 굴. 오마이갓, 지금 개미집을 하나 찾았는데 사실 이 친구를 찾으러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와, 그 영랑 없는, 와, 잠깐만, 내 거에 탔어. 오 마이 갓. 와, 진짜 따라온다. 와, 불개미 같은 움직임이에요. 와, 불개미인 것 같아요. 거의 확실시 드는 그런 움직임이 드는데, 이따가 뭐 곤충이 모이면 한번 잡아다가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굴이 뭐 한 세네 개들이 뚫려 있는데, 이따가 사냥하는 모습도 한번 제가 곤충을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칫 하다가 다리에 금방 올라타겠어요. 장마에 몇 마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요? 아까 몇 마리 올라타는데. 오 마이 갓. 개인적으로 저는 불개미한테 많이 물려봤지만 저는 이제 내성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집에서 불개미한테 손도 넣어보고 네.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어. 근데 여기 건 무서워요. 뭐 찾았나요? 여기였나 저기였나 그렇군요. 아, 여기 근처에서? 그 큰 개미, 그 개미의 집은 딱 보면은 크기가 구멍이 커요. 대관에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와, 네,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개미 찾으러 왔다가 캥거루는 사진에 영상에 담지 못했지만 앵무새로 추정이 되는 친구가, 굉장히 이쁜 초록색의 앵무새로 추정되는 친구가 날아갔어요. 아, 이 근처에 있었어요? 와, 이게 생각보다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불개미처럼 생긴 친구들은, 우리나라 불개미는 솔잎으로 집을 짓는데 얘네는 땅을 파서 지어버리네요. 와, 진짜 바람 엄청 분다. 여러분들 아마 바람 소리가 들어갈 텐데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바람이 강풍입니다. 지금 계속 수그리면서 열심히 찾는 중인데 잘 보이지는 않아요. 뭐가 있나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닌가? 어디요? 구멍이 크잖아요. 오, 진짜 구멍 크다. 딱 그때 그거 같은데 이게. 아, 이 정도로 커요? 이게 이거 도마뱀 굴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는, 아, 개미 지금 굴. 개미 굴 같기도 한 게 지금 이거 뭔가 이거 나온 것 같은데 한번 건드려 볼까? 오, 지금 일자로 길이 쫙 있네. 이런데 많이 살더라고요. 아, 이런. 딱 그때도 나무 뿌리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나무 밑둥 이런 데다가 집을 짓기도 하는구나. 근데 불개미가 왠지 점령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래. 얘네들이 굉장히 혼전적이다 보니까. 여기 뭐 사냥했어요 지금. 야, 너네 뭐 사냥 있니? 와, 엄청 달려든다. 오, 여기 또 뭐 들고 와. 어? 프로님, 여기 지금 다 개미집이잖아. 와, 진동을 한 번 주면 다 튀어나옵니다. 와. 와, 진짜 순식간에 수백 마리로 늘었어요. 아, 진짜 불개미, 약간 곰개미, 약간. 다리 조심하세요. 네.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 아, 미끄러집니다. 다행히도 제 거는. 오, 야. 지금 보시면은 개미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올라타고 심지어 이렇게 발 바닥까지 이렇게 좀비처럼. 막 다리 밟고 해서 올라와요. 오, 야, 대박. 이거 무슨 굴이지? 오, 뭐야? 오이씨. 어, 개미 올라탔네. 이 굴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지? 오, 여기도 있는데, 굴이? 여기도 큰 굴들이 있거든요. 개미는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이것도 지금 나뭇잎이랑 이걸로 지금 막아놨잖아요, 이렇게. 오, 진짜. 와, 구멍 왜 이렇게 커? 그쵸. 개미가 크니까 이렇게 큰 건가? 이게 뭐지? 와, 이게 뭐예요? 이것도 개미 집인 거예요. 와, 엄청 크다.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닌가요? 신개미 집이라고. 이게 흙이 이렇게 올려져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오, 안에는. 오, 여기. 아, 뻥뻥 뚫려 있다. 오,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쏙 뚫려 있습니다. 만약에 나올 거면 한번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찾았어요? 개미 집이 많네요. 지금 이것도, 아, 나뭇잎으로 덮여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속에 있거든요. 어디요? 속에 있어요. 지금 보이죠? 엄청 커. 와!
와,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와, 진짜 큰데요, 이거? 진짜 공격하러 나오는데요, 딱. 와, 태웠습니다. 와, 이거 너무 크다. 자, 우선은 여기에 지금 개미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불독개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와, 잠깐만. 좀 이렇게 보다가 한번 살짝 건드려 볼게요, 여러분. 오, 야, 난리 났다. 오, 나온다, 나온다. 자, 우선 여러분, 한 마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너무 커요. 손가락이 이렇게. 오, 야, 야, 저거 왔어, 왔어. 와, 얘요, 얘. 잠깐, 잡았다. 캐치. 와. 와,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호두갑 떠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불개미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강해 보이는 개미인데요. 일단 구멍 크기부터 남달라요. 아, 이게 그쵸? 진짜 이게 생태를 보면은. 원래 우선은... 덮어놨다, 그치? 예.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불독개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잡아가지고 맨손으로 잡기에는 좀 힘들고 제압을 한 후에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긴장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개미이기도 하고 말벌처럼 침을 쏩니다. 우와, 진짜 큰 애 나왔어. 아, 야. 와, 손가락을 비교했을 때 제 여기 볼에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비교 되시나요? 대략적으로 크기는 한 2.5에서 턱까지 하면 진짜 3cm 되는 크기인데 핀셋을 마구마구 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 잡아서 제압 좀 해볼게요. 여기 여기 침 침침 나오는 거 보여요? 오, 여기 여기 침 침침. 이렇게 치니까 여기 여기 침 나와요. 아,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 오, 야야, 이쪽으로 하니까 얘가 이쪽으로 계속해요. 침 어디서 나와요 지금? 똥꼬요. 아, 똥꼬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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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지금 봤어. 어? 어, 얘 보는 것 같아. 근데 엄청 빨리 나왔다 들어가네, 그쵸? 그쵸. 와, 이 친구는 잠깐만요. 너무 호전적인데? 다시 제압을 해서 한번 손에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가 강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개미들은 이렇게 하면은 100% 도망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얘네는 댐비입니다. 핀셋을 하거나 하면은 도망가지 않고 그 근방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와, 잠깐만, 큰 애 한 번만 나와봐. 여기 작은 거 보이시죠? 작은 애랑 확실히 크기가 달라요. 이게 작은 거. 큰 애는 몇 마리 나오는데, 와, 공격한다, 진짜. 머리를 치켜 세우고 공격을 해요. 잠깐만요. 잡았다. 야, 잡았다. 와, 이렇게 생겼어요. 세계에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큰 불독개미인데, 불독개미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좀 큰 사이즈에 속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와, 역시 허리 쪽을 좀 공략을 하니까 공격할 부분이 없어서인지 그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내려줄게요. 이빨 진짜 살인적이다. 얘가 지금 손톱을 공격을 해요, 자꾸. 그리고 턱힘이 정말 셉니다. 얘가 턱이 길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한 0.5cm는 넘어 보이는 턱길이를 가졌는데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오! 우와, 진짜! 진짜 거짓말 1도 없이 제가 땡기잖아요? 그러면 톱니처럼 생긴 것 때문에 이 핀셋에 걸리기도 한 뿐더러 힘이 진짜 셉니다. 이 정도 크기, 이 정도이면 놀라운 건데.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불독개미는 이제 아마존에서도 살아가는데, 이 아마존에서 만약에 상처가 났을 때는 이 원주민들, 원주민? 인디언들은 실제로 이 불독개미를 이용해서 상처난 찢어진 부위를 봉합을 할 때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턱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용으로 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의료용으로 이제 봉합을 하는데, 원주민들은 이 친구들을 물리게 한 후에 몸통을 떼어내고 머리만 그 용도로 쓴다고 하네요. 독 같은 경우에는 말벌보다 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몸이 굉장히 얇고 약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와, 얘는 놔줄게요 이제. 와, 진짜 이걸 여기서 볼 줄은 몰랐어요. 얘네 근데 여러분들 제 기세에 놀려서 이제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야, 너도 가라. 잠깐만. 오케이, 너 친구 왔다. 너 친구. 오케이. 이렇게 잡아도 쌩쌩해요. 그 정도로 강한 개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개미에 이어서 불독개미를 지금 봤어요. 아, 근데 여기에 불독개미가 얘네뿐만 아니라 많이 사는 거죠? 이 종류는 여기서 아마 서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찾으니까 바로 찾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집들을 제가 오면서 계속 봐왔잖아요. 아, 나뭇잎으로 이제 입구를 막아놓고 가지 같은 걸 막아놓고 그게 다 얘들 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막아놨다고 표현했던 게 그냥 진짜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온 것 뿐이지. 네. 안에 다 있었을 확률이 크네요. 네. 자, 무튼 이렇게 세계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불독개미를 봤습니다. 반면에 가장 강한 개미인데, 오, 이게 불개미 지나간 거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불개미 크기인데, 야, 너 침입하다가 죽어. 와, 여기 세 마리가 크네. 와, 얘네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웬만한 잠자리 같은 것도 쟤네 물고 늘어지면은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크기인데 얘네가 되게 독특하게도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이제 다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 불개미는 이렇게 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게 물었어요. 와, 지금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느린 화면으로 조금씩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입니다. 자, 이제 원정을 떠나서 할 게 많기 때문에 오늘 불도개미 이 생태를 한번 보고 가까이서 한번 우리 해남님이랑 같이 한번 봐봤습니다. 자, 얘네들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물거나 그런 건 없을 거거든요. 자, 제 손에 한번 살짝 올려볼게요. 봐봐. 근데 안 오네. 근데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얘가 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가시가 나오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디 갔죠? 오, 떨어졌어. 와, 크기가 다른 거 딱 눈에 보이네. 경계 모두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손에 올렸을 때는 안 쐈지만 분명한 건 굴 근처에 손 내밀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타란툴라를 핸들링하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위험한 동물들 핸들링할 때 얘네들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얘네들은 물리면 응급실 가야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해남님 손에 올리고 싶으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아. 네, 아, 원래 저렇게 해야 됩니다. 뿌리 이렇게 막아버리죠. 네, 실제로 진짜 씨앗이랑 뭐 낙엽, 나뭇가지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크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딱 그 크기이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집을 지어서 이런 생태에서 살아간다는 게 근데 좀 신기한 게 먹을 게 없는데? 제가 볼 땐 먹을 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참 경이로운 게 아까 네. 전에 그 첫 번째 봤던 그 굴에 네 샌드플라이 그 굴에 네네네 그 나뭇가지가 엄청 큰 것들이 이제 그 구멍 안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었잖아. 아, 끌고 들어갔나? 와, 그 정도 아요? 나뭇가지를 끌 정도면은 진짜 네.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와, 개미가 어떻게 그런 나뭇가지를 지금 여기가 덥지 않은 것 같아도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정을 떠나는 데 있어서 체력이 많이 소비되는데 이제 개미 찾는데 촬영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개미를 찾아라 편은 끝입니다.